그 맛은요? 물살 센 데서 잡아오셔서 그런지 쫄깃쫄깃한 게 진짜 식감이 좋네요. 어머님도 수고하셨는데 같이 드세요. 네, 알았어요. 네. 고개가 정말 씹는 맛이 예쁘네요. 쫄깃쫄깃 맛있다. 이 형도 코끼리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첫 번째 코끼리는 코끼리 조개고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? 알아맞혀보게. 쉽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. 동쪽으로 가면 볼 수 있다는 정보만 얻었는데요. 그렇게 첫 번째 비양도 코끼리를 찾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. 마침 아담한 분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! 도움을 얻기로 했는데요. 얘들아! 안녕! 안녕하세요! 얘들아, 여기 학교 혹시 코끼리 있어? 없어요. 없어? 네. 혹시 너 코끼리 아니야, 너? 아니야. 너 별명 뭐야, 너? 너 별명 코끼리 아니야? 잡아라! 잡아라, 코끼리 잡아라! 애들은 애들이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어쩜 저렇게 해맑을까요? 네, 그렇죠. 얘들아, 너 코끼리 아니야? 코끼리 바위겠죠? 아, 그래? 코끼리 바위가 있어? 네. 어디에? 저 산 뒤에 있어요. 산 뒤에? 산 뒤에? 네. 산 뒤에! 지름길 가르쳐 줄까요? 지름길 어디야, 지름길? 따라오세요. 친절한데요? 네. 상냥하게 지름길을 알려줬는데요. 해안길을 따라 걷기를 10여 분. 저거예요? 찾았어요? 아~ 두 번째 코끼리! 네, 진짜 코끼리 같네요. 네, 그렇죠. 코도 확실히 보이고. 이야, 이거 비양도의 묘한 매력이군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우도랑 마라도만 생각했는데 여기도 또 색다르네요. 비양도 역시 환상의 섬입니다. 그러면 아직 하나 남은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건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. 엄청 대장님이시죠? 네. 힘들고 왔네요. 제가 세 번째 코끼리를 찾아서 여기 섬을 다 돌았는데 세 번째 코끼리는 정말 모르겠어요. 못 찾았겠죠? 네. 이 책에 답이 있는데. 어? 이 책에 답이 있다고요? 네. 가만, 섬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섬 안에 세 개의 코끼리가 있다고 했는데 좀 이상하시죠? 저도 책을 받고 일단 섬을 나왔는데요. 해변에 앉아서 책을 읽다 보니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양도 코끼리 발견! 올여름 코끼리를 찾는 즐거움에 추억이 배가 될 비양도로 혼자 없어요.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믿거나 말거나였습니다. 이 코끼리 비양도 꼭 기억하겠습니다. 네, 아유 즐겁게 즐기시고만 네. 오면 되죠. 자, 이번에는 아웅다웅 재밌게 살아가는 부부를 만나볼 텐데요.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육지 속 섬에서 40년째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.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. 장림 백계 삼천수!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여기가 바로 내 삶의 터전이여. 순풍에 돛을 담듯 둥둥 떠다니는 요놈을 보소. 아, 글씨 요놈이여, 어찌나 말을 잘했더랬는지. 20살 꽃띠 처자를 이 외딴 섬으로 납치해버렸디야. 어쩌시구나, 이 양반들 이야기 좀 들어보소. 아, 큰께 호수 안에 갇힌 이 섬에 딱 한 짐이 살고 있었으니 아따, 그 넓은 삼천 초목을 둘이서 부지런히 매는갑소. 아, 참어째는 역 참, 뭐 이것이 산이지, 산. 산인지 망우뿐이야 그냥 캐고 뭐더고 하루 내 둘이 파봐야 한 땅 한 연안평 팔뚝말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고 파고 온 것이지.